Sunshine, lollipops and rainbows, everything is wonderful. Together. 노래 아 노래 맞아. 어서 많이 들어봤는데. Do you remember? I don't get you guys. 네? 죄송합니다. 왜라니? 좋아요. 자. 일단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오케이,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입니다. 헬로우. 뭐 들고 있어요? 이거 바람개비예요. 바람개비? 왜냐면 아, 지금 스키즈한테 네. 바람이 불어왔거든요. 오, 어떤 바람인가요? 아, 이거 영화랑 드라마 바람이요. 영화? 설명 좀 하다가 하는 게 지내는 거 어때요? 훅 들어오네. 훅 들어오네. 네. 진행해 주세요. 아, 네. 오늘 저희의 취미에 대해서 우리 네 명이 살짝 네. 살짝씩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좋아요. 취미들 여기 이렇게 뭐 적혀 있는데 뭐 음식, 뭐 요새 꽂힌 노래, 자주 듣는 노래, 자주 보는 드라마, 자주 봤던 영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저희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뭐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뭐 상관없어요. 역발상. 뭐죠? 패션, 패션이구나. 되게 패션. 많아요. 그리고 앞에 간식도 자유롭게 먹으면서. 그러면 I wanna eat some shit. Oh yeah. 일단은 Let's get eat. 저희 앞에 이제 과자인데요. 와우. Let's get eat. 맛있는 간식. 간식이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한국 간식. 한국 간식. 내가 볼게. 요새 꽂힌 과자 있어? 저요? 나 있어. 뭔데요? 뭐예요? 우리 음식부터 시작할까요? 네. 그래요. 네. 그 현재 그 좋아하는 과 그 감자칩인데 무슨 맛이냐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청양 그 맛이 있거든요. 청양고추 아? 간장 맛? 아 새로 나온 거구나. 그 곱창 소스 맛. 이 이름은 아닌데 우리 그때 그 음악 중심에서 먹었던 그 맞아요. 어 맞는 진짜 맛있어. 아 그 초록색 너가 뜯는 거 아 저 봤어. 그거 좋아하는 사람 그 초코 그 초코 이거 이렇게 스틱으로 된 건데 하나씩 뽑아요. 다이제. 다이제? 어 다이제 좋아. 아 다이제 초코. 그거 거의 밥이야 밥. 우리 옛날에 연습생 때 맞아 내가 맨날 사고 그게 주식이었잖아. 맨날 아무 때 할 때 그 먹고 안무 쌤도 항상 하나 가지고 오고. 아 봐요. 맞네. 내가 쌤한테 배웠어. 다이제 초코랑 어 그냥 일반 감자칩 제일 좋아해. 일반 감자 그 그것도 좋아해. 그 포스틱. 아 이게 맥히죠. 포스틱 포스틱. 아 파란색 봉지. 그 아마도 하는 거. 감자 감자칩. 이런 맛이 있지. 오랜만에 콘칩을 먹으니까. 아 이것도 좋아요. 전 좋아요. 맛있어. 요새 과자 근데 너무 새로운 거 많이 나왔어. 아 그리고 오징어 땅콩도 좋아한다. 그거 진짜 아, 맛있어. 나 그거 좋아. 치킨밥. 아 치킨. 야 너 맨날 그거 이거. 치킨밥. 그 천 원짜리. 형은요. 그래서 과자보다 젤리? 아 형 이거 좋아해. 어. 이거 엄청 좋아해요. 또 이거 쉰 내가 매한데. 맛있어. 이런 그것도 좋아해. 젤리 치토. 그 치토스인가? 아아 기다 치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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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맛있더라고요. 나 미국 갔을 때 그 핫치토스 진짜 좋아해. 아 너무 맛있어. 그 빨간 완전 빨간 거 있잖아. 그래서 그걸 많이 먹어보면 입술이 그냥 빨개져요. 너무 맛있어. 우리 지금 숙소에 우리 호주에서 부모님이 보내주신 그 간식들 있잖아. 아 네. 거기서 과자들 혹시 먹어봤어요? 아, 나 먹었어요. 조그만 거? 어, 조그만 거. 난 치즈링? 아, 그 치즈 맛나는 그거? 제일 좋아. 오, 전체적으로 좀 많이 짤 거예요, 아마. 맞아. 좀 짤 거예요. 맛있어요? Salty. 네, dense, good. 맛있고. 생참도 좋은 거. 맞아. 둘이 아마 거기 간식거리 제일 잘 먹는 거 같은데. 걔 활용 잘하죠. 어, 활용 제일 잘하죠. 젤리. 나 호주 좋아. 젤리도 너무 좋아요. 그 스타벅스 예. 스타벅스 맞아 맞아.
잘 먹거든요. 이거 계속 먹게 되네. 과자 말고 음식 좋아하는 음식. 오늘 둘이 어디 가지 않았어? 아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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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밥이었나? 어이 아점. 아점? 아점. 아침 브런치. 아침 점심 먹어. 근데 이제 간단한 한식 그냥 뭐 단체도 있었고. 어디 가서 먹었어? 한정식집 그 샵 근처에. 거의 뭘? 그다음에 김치찌개랑 밥이랑 같이. 거기다 갈치구이랑 스팀구이 추가해서 먹었어. 아, 그 이게 맥혀. 제육볶음. 제육볶음 저번에 먹었고 이번에. 와,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약간 스팀구이 하면 그 연습생 때 추억이 있어서 그런지 난 스팀구이 그렇게 맛있더라. 언제 먹어. 그 약간 어 신기하게 반찬 없어도 밥이 막 들어가. 어, 난 항상 항상 밥이랑 스팸 먹을 때마다 되게 건강한 느낌. 건강하다고? 아 약간 한식 뭐 예를 들면 반찬도 있고 여러 가지 약간 여러 가지 있으니까 되게 건강한 맛을 되게 많이 느껴. 아 거기 갈 때마다? 갈 때마다. 맞아, 맞아. 어. 반찬 되게 다양하니까. 왜냐면 저는 항상 스테이크랑 그 감자 매쉬포테이트. 아 육갱 감자? 감자랑 물고기 먹어가지고. 아 예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스테이크랑 육갱 감자. 맛있지. 전문점으로 하는데 가서. 호주 가고 싶다. 와 승민아 그때 나 아직 사진도 있어. 사진이요? 와 그때 승민이랑 같이 우리 그 다링하버 쪽에서 그 어떤 식당 갔었는데 호주 갔었을 때요? 응 호주 갔었을 때 그때 와 그 잠깐만 찾아야 돼. 믹시아 너는 국기 뭐 좋아해? 응? 미디엄 웨어던 뭐였던? 저는 레어 진짜? 레어 미디엄. 진짜? 미디엄 레어? 미디엄 레어. 아 미디엄 레어. 근데 레어도 먹어보고 싶긴 해요. 레어 나 죽어도 못 먹어. 와우. 레어가 약간, 아예 거의 안 구운 거 아니야? 그쵸. 근데 되게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약간 프레쉬하고 로우하고. 우와 와 김승민 왜 이렇게 생겼냐 근데. 이야 귀엽다. 이거 우와 뭔데 이거? 립 엄청 많고. 아 우리 놀러 갔을 때 그 따로 맞아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승민이 얼굴도 보여줘. 안돼 안돼 진짜 잘 보여. 승민 얼굴 나왔어? 잘 보여. 야 승민 귀엽게 생겼네 아주. 야 아주 정확하게 나오네. 정확하게 나와. 와 저 립 막 소립도 있었고. 아 근데 너무 배불러서 다 못 먹었던 거. 아 맞아. 와 진짜 엄청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피자도 아, 그 막 아니 진짜 장난 아니고 피자가 이거 테이블만 했어. 한 줄로 이렇게 쫙 돼 있었어. 아 그런 거? 와 진짜 너무 컸어. 먹는 거 처음 봤어. 다음에 다 같이 해야겠다. 호주 진짜 다 먹고. 둘은 스테이크 쿠키 뭐로 해 먹어요? 웰던 아니면 뭐 미디엄? 내가 무슨 찬이 형은 미디엄? 아니 그냥 미디엄으로 해요. 나는 미디엄. 아니 미디엄. 형은 미디엄. 나는 미디엄인 것 같아. 미디엄 아니면 미디엄 레어. 깔끔하지 그치? 나 미디엄. 그치. 원래 진짜 다 익혀서 먹었어. 일단 좀 웰던 좋아하는 상대가 있는 게 있더라고. 슬슬 미디엄의 맛을 느끼고 난 뒤로부터 포기할 수 없어. 미디엄. 저는 먹을수록 계속 레어로 돼요. 스테이크 소스 좋아하는 사람. 좋아요. 그 A1 소스. 나 A1 소스 좋아. 제일 좋아. 그거는 진짜 마법의 소스. 약간 시리아 소스랑 비슷합니다. 전 그레이비 소스 좋아해. 그레이비는 좋지. 그레이비랑 같이 감자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 난 뭔가 귀찮아서 그런지 뭐 어떤 고기로이든 찍어 먹는 걸 잘 안 해. 아, 저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냥 그 고기가 너무 맛있어. 그냥 그 고기. 본 안에 고기만. 아, 그 고기에 호주 그 갔을 때 형 집에서 양고기 먹고. 와우, 그치. 와, 진짜 맛있어. 아, 저는 항상. 물론 소스랑 같이 꼭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약간 계속 먹으면 이제 질림들도 있고 소스를 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찍고 이제 잘 넘어가. 아 그치 가끔씩 필요한 소스. 맞아. 자 제일 좋아하는 소스 같은 거 있어? 저는 아니면 약간 음식만 다른가? 저는 그 쯔란 좋아요. 쯔란 그 문자 맞아요 그 양꼬치랑 같이 먹는 그 빨간색 그 쯔란 밥에 뿌려 먹는 카레 뿌리는 거 있잖아요. 맛있지. 양꼬치 먹고 싶다 진짜. 양꼬치 안 먹은 진짜 한 2년 된 거 같은데. 양꼬치는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자
기가 막. 양고기는 먹어봤는데 양고치 한 번. 한번 가야 되겠다. 양고치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양고치에다가 그냥 양고기 그 꿔바랑 같이 시켜서. 오 맨. 난 찬이 형 덕분에 양고치를 이제 느꼈어. 우리 그때 홍대 왔을 때. 와우. 뭔가. 진짜 맛있어. 아 배고파. 아직 저녁을 못 먹어. 생각을. 아, 나 진짜 계속 먹으면 좀 배 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속 먹어야 돼. 날개로 이거 먹어도 할 수 먹을 수 있어. 맞아, 너무 먹고 싶은데 가는 손을 다시 쏘니다. 아니야, 나는 밥을 마시는 거. 난 그 소스 되게 좋아해. 랜치 드레싱. 랜치 드레싱. 랜치. 아, 그거 미국에 갔을 때 그 뭐지, 당근이랑 같이 먹고. 샐러리 먹을 수 있는. 와, 샐러리 너무 좋아. 현진이 샐러리 되게 좋아요. 진짜 제일 좋아. 저는 잘 못 먹어요 샐러리. 나 그 향이 근데 렌츠랑 같이 먹으면 괜찮더라고. 아, 렌츠 소스가 그거구나. 향이지. 당근은 못 먹지. 가지. 아, 그나마 가지. 당근은. 당근은 낫지 않아? 가지보단 나. 아, 그래. 아우, 옛날에 그랬는데 약간 당근 많이 먹으면 눈 시야 좋아진다 했잖아. 네. 아, 네. 그래서 옛날에 막 밤에 어두운 데서 다 보고 싶어 해서 당근 엄청 많이 먹고 그랬는데 배 아프고 좋고. 밤에 밤에 당근 먹어. 좋아. 다음 거. 좋아요. 노트북 패션. 패션? 와우, 패션. 패션 진짜 나 요새 뭐 별거 없는 거 같아. 그냥 편한 거. 무조건 편한 저도요. 거. 편하고 따뜻한 거. 그러니까 깔끔한 거랑 그냥 어두운 거. 그냥 검은색. 물론 막 공항 패션 같은 거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쓰긴 하는데 왜냐면 요새 활동기다 보니까 저희가 사복을 입고 나가도 멋진 옷을 입혀주시니까 딱히 저희 옷을 이렇게 입고 다닐 그런 일이 많이 없어가지고 저는 이제 무조건 편하고 따뜻한 거 입고 다니는 것 같아요. 맞아. 하는 게 좋죠. 나도 후드티가 되게 많아졌어. 맞네. 와. 근데 후드티는 뭐 저희 팀 전체적으로 연습생 때부터 너무 많다. 후드티 진짜 많이 입었었어서. 전 항상 똑같은 패션을 입어요. 검은색. 아, 이 열장. 응, 맞아. 7부. 뉴스핏 10개. 난 후드티 이뻐. 후드티 그거 찬영 영향 되게 많이 봤어. 형 예전에 약간 되게 그 마법사? 마술사 같은 그 후드티 이렇게 펑퍼짐한 거 많이 입고 다녔었잖아. 어, 맞아. 엄청 그런 거 한때 입었어가지고. 마술사. 약간 오버핏 후드티 되게 맞아. 많이 아직까지도 있는. 아직도 있어. 맞아. 형 그것도 있잖아. 그 후드티 노란 그 뭐지? 불 있는 거 연습생. 아. 와, 그거 진짜 검은색? 오래 본 거 같아. 어, 검은색. 근데 그 연습생 때부터 있었던 거 아닌데? 맞아. 유럽 갔을 때 샀던 건데. 아, 진짜요? 응. 다 비슷하게 생겼나.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헷갈릴 수도 있어. 헷갈릴 수도 있어. 내가 찬이 연습생 패션은 스냅백 무조건 수트땡. 아, 맞아. 후드티 무조건 수트땡. 반바지. 반바지 입고 스냅백 딱 하고 앞머리 요 정도 남겨놔야 돼. 어, 맞아.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올려. 그 다음에 맨투 뭐야 후드티는 그 초록색 수트땡. 아, 그거 있네. 와우. 그 빨간 그 뭐 입고 있던 거. 어, 맞아. 빨간색 그 정인 E&A도 준 거. 아, 맞아. 입고. 오다. 저도 요새 약간 심플한 그냥 올블랙에다가 찬영 포인트 올블랙인 거 같아. 포인트 가끔 신발도 블랙 하는 거 같아. 블랙. 검은색이 좋아. 블랙 깔끔한 거 같아. 블랙. 자, 티를 몇 개 사보자. 또 뭐 있다? 뭐야? 또 뭐 있나요? 뭐 있지? 야, 영화 드라마 가자. 영화 드라마. 와, 영화 드라마 이거 말 길어지겠는데? 좋아. 현진이가 할 얘기가 많겠네. 나는 진짜 할 얘기 없을 것 같아. 너 마지막 드라마가 언제야? 해를 품은 달. 진짜로. 해 품은 달? 오 마이 갓. 그 뒤에 드라마 본. 야, 해 품은 달 몇 년도 봤어. 몇 년도 드라마인데? 나 초등학교 6학년 때였나? 저 오늘도 우리 팬사인회에서 또 드라마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 맞아요. 아, 아까 뭐냐 그 구미호. 네, 구미호. 와. 그랑 산동경도 신살 품격도 나오고. 와, 잠깐만. 이거 2012년도. 나 12살. 나 12년도? 그때 이후로 드라마를 잘 챙겨 본 적이 난 지금도 보고 있는데. 난 맨날 보자. 나 요즘 안 보다가 응? 맨날 최근 다시 시작했구나. 다시 시작했어. 멜로는 체질이다? 아, 멜로가 체질? 멜로가 체질. 내가 뭔가를 외우는 걸 잘 못해서.
멜로가 체질 아니야? 보는 드라마 제일 나도 잘 몰라. 나도 아스달 연대기였는데 나 아스단 연대기로 나고 불렀어. 아니야 너랑 나랑 같지 않아. 아 그래? 나 한국어를 20년 낼 거야. 아 그래? 아, 난 2년 동안 했구나. 난 2년 동안 그 정도면 잘한 거지. 난 20년을 배웠는데 아스달. 아무튼 또 하는데 그 진짜 재밌어. 아스달 연대기 진짜 재밌네. 드라마 니쿤 선배님도 나오고. 아, 나 그거 할 때 호텔 렐루나 봐갖고 연대기를 못 봤어. 나 그거 재밌게 봤는데 그 그 어 여자친구가 귀신인데 그 박보영 선배님 나오는 선배 나오는 거 그거 제목이 아 오나의 귀신. 아 오나기. 아 맞아. 아 오나기. 그 진짜 아. 너무 아, 나 그거 설렜어. 범죄는 안 했는데 이렇게 어 그냥 짤 나 클립으로 봤어. 그런 클립으로 와. 아 그리고 최근에 저희 OST 불렀을 때 어쩌다 발견 하루를 원래 못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그거 이렇게 OST 부른다고 이제 정해졌을 때 이제 그 스토리 이해하고 부르려고 이렇게 찾아봤던 것 같아요. 이제 7화인가? 하나 돌려보고 다는 못 봤어요. 또 역대급 드라마 하나 있지? 어떤? 스카이캐슬. 와 나 그것도 못 봤어. 나 근데 그거 마지막에 안 봤어. 아 보려고 진짜? 하다가 놓쳤어. 어우 나 드라마 생각하면 좀 뭐 있지? 힘든 거 같아. 나 잘 못해. 나 이제 스카이캐슬 그 이제 현진이가 재밌다고 해서 보려고 했는데 그때 뭔가 아 아니다 볼 약간 어디서 봐야 될지 아, 잘 몰라서 근데 이제 아스달 연대기 이제 막 보는 웹사이트 있더라고. 와우 영화 제일 최근에 본 게 뭐지? 제일 최근에 너 초등학교 때 본 거 아니지? 겨울하고 봤어? 어 못 봤어. 안 봐서? 안 봐, 그럼 안 봤어. 안 봤어. 헐, 나 왜 봤어? 나 혼자 보러 갔는데. 또 뭐 있지? 저는 그거 나. 아직 안 봤지만 그래도 프로즌 2 뭐 이제 보고 싶. 결혼하고. 네, 결혼하고. 아, 하, 역시. Okay, man. 미안. 뭐야? 다 코코란 영화 알아? 아니, 코코란. 응? 그 애니메이션인데 애니메이션? 멕시카 멕시코 와, 그거? 나 그거 보고 다 봐요. 그 진짜 여운이 진짜 진하게 남습니다. 코코? 그... 어? 스페인인가? 영어는 아니었던 것 같다. 아. 영어로 그러니까 약간 말하는 게 스페인인가? 코코? 스페인은 멕시코? 멕시코였던 것 같은데 그거 진짜 재밌어요. 약간 감동이 엄청 밀려오더라고.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죽은 사람들의 세계가 따로 있어. 근데 이 죽은 사람들의 세계에서 계속 이 죽은 사람들 세계에 남아 있으려면 살아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기억해야 돼.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는 거고. 아 그래서 아, 그 달리 건너. 아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맞아. 아, 맞아 넘어가고 어떻게든 해주려고 아, 맞아, 맞아. 그런 영화인데 좀 봤어. 와우. 진짜 여운이 남을 만한 영화. 네, 나 그거 보고 진짜 충격 받았어. 근데 내가 이거 샵에서 봤단 말이야. 메이크업 하면서 메이크업 끝나고 나 보는데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야. 이러고 안 울었다. 메이크업 다 돼 있는데 울면. 와, 진짜 예. 약간 나도 약간 애니메이션 쪽을 좀 더 잘 즐겨 보는 것 같긴 해. 애니메이션. 신기하네. 토이 스토리도 재밌고. 토이 스토리 괜찮지. 또 있지. 업. 업, 와, 업 진짜 재밌어. 맞아, 맞아. 아, 그 내용이 너무 진짜 어렸을 때 봤나. 파이닝 니모. 아, 파이닝 니모. 아, 노트북이란 영화 알아? 노트북? 노트북? 오, 알아. 그 로맨스 영화. 우와, 그 그거 진짜 내 최고의 영화 중 한 편인 것 같아. 노트북이랑 영화도 꼭 봐봐. 아 노트북 그때 진짜 여운이 있어 남아. 와우 너무 예뻐. 와 어 또 뭐 있지? 나도 이렇게 있는데 그 영화 보고 싶어요. 이건 최근 건데요. 이거는 그 스타워즈라고. 스타워즈에 나왔어? 아 그 이게 베이비 요다? 아 그 애기 요다가 그게 원래 드라마인데요. 근데 이거는 다른 건데 그 스타워즈의 새로운 거를 이제 먼저 끝나고 그 다음에 시리즈로 그 돼 있더라고. 그래서 영화 두 번째 이제 나와. 그래서 좋아요. 새로운 시리즈가 나오는 거야. 어, 어. 그거 연결돼 있어. 진짜 좋아했는데. 그래서 재밌다고 들었어.
딱 하나 있어. 메이즈러너. 와, 재밌지. 나 거의 1편 봤었어. 다 봤어. 근데 무서웠어. 아, 약간 그 분위기 있어. 어, 그 약간 막 징그러운 거 튀어나와. 의미한 어, 이미 그 어수스는 어, 그런 분위기 있어. 그리고 나도 약간 그쪽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 스릴, 어, 아니 스릴보다는 약간 한 모험. 약간 기계 판타지 느낌? 아. 어, 그래서 인터스텔라도 되게 좋아하고 인셉션도 되게 좋아하고 꿈속의 꿈. 그런 거 되게 좋아. 약간 생각해야 하는 영화들이라 해야 되나? 풀어내야 하는. 그런 거 되게 좋아. 영화들은? 그거 다 봤는데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그거 완전 옛날 거. 나 약간 우와. 명작을 한때 막 찾아봤었어. 악마의 프라다 그것도 괜찮네. 이런 영화 많아. 맞는 거. 영화는 진짜 많은 거 같아. 애니메이션 또 뭐 있지? 아 애니메이션 진짜 많이 봤는데 어! 드래곤 길들이기. 어, 예. 드래곤 길들이기 진짜 재밌게 봤는데 나 1편 봤어. 나 지금 다 봤어. 아 진짜? 새로 또 나온다고 들었는데 챙겨봐야 돼. 동생들이랑 알라딘! 알라딘? 알라딘 재밌지. 알라딘 그 실제로 볼 수 있다는 거 카툰 말고 맞아. 그게 너무 재밌어. 아, 나는 알라딘 그거 OST 먼저 듣고 과몰입했는데 결국 영화를 못 봤다. 와우. 그 영화 보잖아? 그럼 너 막 춤출 걸 막? 봐야 돼. 다 그렇다. 주토피아. 주토피아 아, 주토피아 너무 재밌어. 주토피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와, 나 그것도 좋아해. 빅히로 6. 빅히로. 베이맥스. 베이맥스. 그 뭐지? 영웅 얘긴데 한 명은 그 막 돌로 돼 있어 몸이. 돌? 판타스틱 4? 판타스틱 4. 어, 판타스틱 4. 진짜 재밌게 봤어. 나 옛날 거 보니까 옛날 거 새로운 거 나와 있더라고. 아, 왜 또 있어? 그 제스카 엘바. 제스카 엘바. 그 인비즈블. 우와. 나 몰라. 그 여자가 숨어 무슨 제스카. 안 보이는. 나 와이디어. 제스카. 도안 너무 좋았어. 맞아. 어, 야, 이번에 블랙독이라는 드라마에 우리 출연했어. 아, 봤어. 어? 봤어?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한 것보다 막 PPT에 뭐지 스트레이키즈를 아.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스트레이키즈. 아 우리가 사랑하는 스트레이키즈 이러면서 PPT 소개하고 우와 신기하던데. 선생님들 자리에 우리 막 달력 우리 뭐야 굿즈 달력인가? 아. 우와 어 맞아 그 막 그런 거 있고 PPT로 막 어 못 봤어. 아니 내가 그 드라마를 보고 싶은데 어디서 봤을지 몰라서 그래서 그거 볼 건데 거기 나오는 분이 그 여자 주인공분이 성함이 서현진이라는 분이. 내가 서창빈이랑 내가 뷰티 인사이드를 봤어. 근데 그때 현진 배우님이 나오셨단 말이야. 그래서 또 봐야겠다 이러고 있었어. 근데 그 심지어 거기에 내가 원래 그 배우님을 좋아하지 이 드라마를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에 우리가 나와갖고 우와. 그래 나 그거 되게 신기했어. 나 진짜 깜짝 놀랐어. TV로 찾아서 한번 사서 봐야 되겠다. 클립으로 이렇게 나와있어. 우리가 사는 재밌네. 아, 우리 홍보해 주셨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취미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취미요? 취미 좋아요. 취미. 아, 여기 게임 멤버도 있네. 아, 나 최근에 이틀 전인가? 이틀 전에 그 믹스랑 찬이 형이랑 그 창빈 형이랑 이렇게 넷이 해가지고. 이틀 전이야? 어제 아니야? 아, 이틀 전도 있고 어제도 있었어. 어제랑 그저께도 있었어. 이틀 전에 오랜만에 다 같이 숙소에서 그래 엄청 시끄럽더라. 빌려가지고 파티였더라. 게임 오브 레댕 거의 그냥 파티급이었어. 너무 재밌었어. 와, 레이가 맞아. 게임의 흥미를 느끼고 싶다. 아 잠깐만 신나가지고 진짜 아 너무 아 제가 아 너무 아 너무 신났어요. 제가 그저께 게임에 이제 계속 열심히 하다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넘었어요. 진짜 닉스 게임할 때 그 집중력은 대단해. 약간 맞아 집중력이 생각인 것 같아. 그 신남이 생겨요. 그 본능인 것 같아. 네네 그거 게임 혼자 하면 재미없는데 멤버들 재미없어요. 같이 하면 재밌어. 같이 하면 재밌어. 진짜 재밌어. 이게 올라와. 어쩔 수 없지. 아 그럼 그래 나 옛날에 연습생 때인가? 같이 했어도 재밌었던 것 같아. 마파이트. 마파이트. 근데 궁은 되게 잘 썼어. 아, 야, 궁은 딱 그 필요할 때 시간 때 딱 잘 써서 짧게 딱 썼지. 타이밍을 잘 쓰는데 좀 더 오래 롤 하면 진짜 제일 잘할 것 같은데. 잘할 것 같아.
아, 나 근데 게임 오래 하는 거 진짜 흥미를 못 나 진짜 느끼겠다. 게임을 왜 이렇게 다 재밌어 하는지 모르겠어. 약간 같이 오래 하면 진짜 재밌어. 근데 이유가 내가 봤을 때 내가 게임을 진짜 못 하거든. 그래서 그런 거 같아. 나도 못 해. 나도 많이 하지. 어렸을 때 게임 많이 했었어? 나랑 피니스 같은 경우는 나는 어렸을 때는 그냥 난 게임. 태어났을 때부터 처음 봤을 때 딱 눈을 떴을 때 게임 보였어. 게임 때. 아, 난 게임보다 나가서 노는 것도 좋아했던 것 같아. 어렸을 때부터. 완전 애기 때는 진짜 눈싸움 하러 다니고 이런 게 더 좋았지. 막 집에 있는 것보다 무조건 나가는 편이었던 것 같아. 축구하고 막. 아, 그치. 게임 취미. 난 항상 약간 같이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 뭐 하러 가는데. 하다가 이제 막 끝나고 이제 집에 도착하면 이제 다 같이 이제 게임을 와 그게 재밌었어. 약간 가족 모임 있을 가족 때도 모임, 맞아. 꼭 그거 다 같이 뭐 해야 돼. 아니면 영화 보거나 하는데 우리는 딱 게임을 이제 풀 수 이제 같이 하는 거야. 그게 재밌었어. 꺼내서 새 네 플레이어. 와 올해 여름에는 오버워치도 자주 했었는데 정말. 아맨에 나도 한번 했었잖아 오버워치. 애를 막 가르쳐주고 그랬어. 그냥 컴퓨터 쓸게요. 근데 얘는 이제 혼자서도 알아서 잘하더라고. 어 잘하던데? 이제 그냥 원래 오버워치 했었잖아. 근데 그때 나랑 이제 같이 다시 시작했을 때 깨달음을 너 할 줄 아는 거니? 이렇게 얘기했었어. 정은이도 진짜 게임 못해. 요새 되게 이인이 어제 제 방으로 왔어요. 한 판 정도씩 매일 열심히 하더라고. 맞아 잘해. 요새 보니까 혼자 알아서 잘해. 어제 연습하고 있어. 하루 한 판 내 방에서 옆에서 와 하고 있더라고. 또 다른 취미 있나? 현재 뭐 영화 드라마, 영화 드라마, 노래 듣기. 아 저 다 같이 볼링 치러 갔을 때 재밌었어. 볼링. 볼링 아, 아 그때 그 창빈 형 그 알지 그 혼자 그, 어. 200점 200점 썰. 근데 현실은 60점인가? 나 200은 쏴. 난 200은 해. 난 200은 해. 와 다 같이 한번 또 가야겠다. 다음에 가고 싶다. 내 스킬. 좋아요. 취미? 그거 하고 싶은데 레이저 택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제 진짜 한국에 있나? 어떤 레이저 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호주에서 그러니까 볼링장에 근처에 있는데 이거 베스트를 막 쓰고 페인트볼이랑 비슷해 아, 네. 비슷한데 레이저로 나 하고 싶다. 이제 그래서 총을 들고 있고 뭐 샷건 아니면 그냥 머신건 그냥 피스톨 그냥 그런 게 있는데 그냥 써면 이제 진짜 이제 맞으면 이제 막 무 막 뭐지? 아 떨려? 떨려 어 버스 다 있더라고. 그래서 막 점수 상승하고 그래서 막 하고 그냥 진짜 재밌겠다. 진짜 재밌어. 그래서 친구들이랑 근데 왜 이런 거냐? 라저 막 이러고 과몰이 야 가 근데 페인볼도 하고 싶어. 페인볼도 멤버들끼리 재밌어. 야 근데 그거 맞으면 진짜 아프대. 뭐 얼마 없네. 야 근데 내가 볼 때 페인트볼 해야지 진짜 정신 차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인터넷에 많은데 많은 게 진짜 아파 보이더라고. 야 근데 페인트볼 하러 갈 거다. 재밌어 그거. 페인트볼 하러 가자. 어 뭐야? 강동구에 하나 있는데? 레이저 우와. 있어? 어 있네. 있는데? 가까이? 야 간다. 우와. 우와 야외 전수도 할 수 있네. 있어? 나중에 찾아봐야겠다. 야외에 있다고요? 이거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봤는데 진짜 이렇게 몇 군데밖에 없어. 뭐야 몇 군데 없네? 세 군데? 어. 대한민국에 세 군데밖에 없는데 우리 근처에 있다고? 그런가 봐. 뭐와 레이저 태그. 우와 신기하다. 뿅뿅뿅뿅뿅. 스키장도 가자 얘들아. 스키 좋아한다던데. 아, 스키장 찾아야지. 야 저 한 번도 없어요. 아직 빨리 가야 되는데. 아 진짜 다 같이 가보고 싶어. 다 같이 레이스하고 스키를 이제. 어. 아 스키 진짜. 가면 다 나한테 반할 걸? 나 너무 잘하거든. 오케이. 아 그 정도? 그러다 이제 창빈 형처럼 된다고. 아 진짜 한번 해보고 싶어. 스키는 아니야. 아니 이거 이런 난 이런 생각이 있는데 옛날 연습생 때 다 같이 만약에 스키장 뭐 갈 기회가 있었다면. 그 스노보딩인가? 보드를 타서 다 같이 타서 그냥 같이 그렇게 아, 자유롭게 썰매 맞아 썰매도 재밌지. 나중에 그냥 근데 이게 스키장 큰 데를 가잖아? 그럼 다 있어. 맞아. 밤에 그냥 수영장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수영장이 워터파크처럼 돼 있어 실내로. 실내 외에는 온천도 실내. 있고 그러니까 위에는 춥고 밑에 따뜻하게 왜냐면 반신욕하는 것도 있고 엄청 큰 데 가면 스키 타고 새벽에 스키도 탈 수 있고 새벽? 새벽에 타는 게 좋은 게 사람이 없고 그리고 조명이랑 뷰가 완벽해. 약간 노을. 진짜 가보자. 아주 좋습니다. 재밌겠다. 와
와 거기서 막 어묵도 먹고 내려와서 아, 아 위에 맞아. 올라가서 엄청 추워 올라가서 딱 도착해 산 정상에 그럼 거기에 막 떡볶이도 팔고 어묵도 라면도 팔아 차가운 데서 그 추운 데서 이렇게 김 모락모락 가서 먹고 이제 아 배 찼다 이제 내려가볼까 이렇게 내려가서 내려가면 또 막 먹을 게 있어 막 쓸어 수 있고 그냥 먹는 거네 가야 되겠다 기가 막힙니다 다 같이 한번 가자 아 진짜 가고 싶어 아 그 아 진짜 추억이다 그 스키복 안에다가 초콜릿 넣어놓고 당 떨어지면 막 초콜릿 먹고 아 진짜 다 같이 다 같이 그냥 그런 데서 많이 즐기면 진짜 너무 추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 아 난 이미 지금 스키장이야 과몰입 우리 스키장 바로 과몰입. 그 숙소 옆에 그 산 같이 생긴 게 있는데 딱 눈이 내려왔을 때 오 그냥 진짜 스키장처럼 보이더라고 우리 집? 아 우리 그 숙소 바로 창호 있잖아 근데 딱 보는데 아 산 있으니까 거의 그 생긴... 공원 맞아 맞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올라가서 타더라고 오 거기서 타구나 뷰에서 보여? 어 뷰에서 봤어 어? 아 나 일어나서 아 진짜? 나 일어나서 나 방 이제 바로 창문 옆에 있는데 보다가 어? 사람들 진짜 타고 있네? 그래서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몰랐어 내 눈이 꿈꾸고 있었던 걸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어. That's right. 맞아. That's right. That's right. 그럴 수 있지. 아, 근데 아이스링크장도 있어. 아, 아이스케이팅은 그때 우리 한번 봤었잖아. 우리 리얼리티. 어. 맞아. 기억 안 나? 그 나 리얼리티 가방 메고. 나 기억나. 레이스 했었잖아. 이거 리얼리티. 갈색 그 아! 주토피아 가방 메고 내가. 나 청바지 입고. 그래. 회색 뭐 이런 거 걸치고 완전 이상 아니 얀디 티 입고 그리고 우리 다 끝나고 거기서 그 다 같이 그 밥 먹으면서 리노 형 영상 편집 아아 그때였구나 아 야 그건 얘기하자 닭살 돋는다 어, 그럼 우리 이제 스테이 댓글 하나 읽고 음악으로 넘어가자 좋아요 마지막 바람 자 댓글 제이피 스키즈 스키장 가게 해주세요 네 가게 해주세요 진짜 다 같이 놀아 어디 놀러 갔으면 아 근데 진짜 스키장은 진짜 강추 이제 스키 아니면 설매 야 좋은 게 스키장 또 좋은 게 있어 그 옆에 바로 호텔이 있을 거야 호텔에서 쉬다가 그냥 심심하면 그냥 나가서 야간 스키 타고 자유 탑승권 타면 그냥 아무거나 타도 되게 내려 그리고 썰매장도 있어 옆에 어 하루 열심히 타잖아 다음 날 기절해 있어 다음 날이 없어 그냥 아 진짜? 계속 이틀 후로 지나가 어 하루가 사라지거든 하루가 타면 다리가 안 움직여 아 잠깐만 나 진짜 스키장 넘어가 난 옛날에 스키 캠프 다녔었거든 스키 캠프? 우와 나 한번 갔네 그래갖고 나 스키 진짜 나 대회도 나갔었어 스키 오 대회도 있구나 아, 그런 것도 있구나 근데 대회는 참가상 받고 막 그런 거 하자 막 픽도 하고 백픽 아 그런 스키 말고 빠르게 타는 거 아 그냥 빠르게 타는 거 깃발 이렇게 입고 와우 슥슥슥 하는 거 최정상에서 최정상 아 진짜 근데 스카이다이빙 어때? 전 괜찮습니다 저도 괜찮습니다 저는 아 시도는 해볼 만한데 나도 시도만 해볼게 그냥 머릿속에서 10초 안에 하야죠. 리노 형 한 번씩. 형 번지 점프가 무서웠어요. 스카이 다이빙 무서웠어요. 번지 점프가. 어 진짜? 응. 더 뭔가 가깝지 않아? 어 더 가까운데 번지 점프는 나의 의지로 떨어져야 되는 거고 응. 그리고 보이잖아. 응. 근데 스카이 다이빙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 높아 있어서 모르겠다. 그냥 가자. 내가 모르겠다 그냥. 이게 어떻게 되든 뭐 내가 모르겠다. 그냥 가자 해서 처음에 흣 하다가 첫 3초만 흣 하다가 너무 시끄러워. 그냥 시끄럽고 바람이 계속 불어. 이거밖에 없어. 그다음에 나중에 그 낙하 뭐냐 낙하산. 이거 낙하산 이거 탈 때 그때만 되게 우와 되게 재밌어. 재밌을 것 같긴 하다. 떨어지자마자 이게 아 하자마자 낙하산 펼치면 어떻게 돼요? 어 아니야 그 아, 위험하지. 위험해요. 어, 그래서 아마 그 타이밍이 따로 있어. 그래서 항상 전문이랑 같이 해야 하는. 아 와, 다시 하고 싶다. 그때 아빠랑 같이 했는데. 아. 와 진짜 봐봐요 추억이네 번지점프 최고지 써 있어요 우리 음악으로 넘어가 좋아 좋아요 요새 자주 듣는 음악이나 예전에 많이 들었던 음악 근데 내가 요새 자주 듣는 음악이 옛날에 많이 들었던 음악들이 어 나도 지금 그러는 거 같아 어 진짜 옛날 음악 많이 듣는 거 같아 저도 옛날 드라마 OST 나도 옛날 음악을 많이 듣고 있는 거 같아
있을까? 오는 길에 이선희 선배님 여우비도 들었었고 인연도 들었었고 엑소 선배님의 그 나비소녀라는 곡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좋은 곡이에요. 잔잔한 곡들 아주 향수에 취해 있고 옛날 노래 들으면서 나는 뭐지? 난 뭐 듣니? 바로 아이유 선배님의 자장가가 바로 엄청 많네. 야 난 여기 다 아이유 선배님. 와우. 와 진짜네. 리스펙 리스펙. 아또 태연 선배님 노래도 되게 좋던데. 아 맞아요. 태연 선배님 좋고 그리고 되게 좋은 노래 되게 많아. 맞아요. 그리고 이바다 선배님. 약간 섹시한 노래 하시는 분. 저는 듣는 노래 거의 네식스 형을 계속 듣는데 또 새로운 약간 장르를 찾으려고 찾고 있는데 듣는 음악은 일단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추천할 수 있다면 진짜 찾으려고 하는데 힙합이나 계속 듣고 있는데 근데 뭔가 아 계속 발라드를 많이 듣고 나서 아, 좀 신나는 거를 많이 들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아 진짜? 나는 난 요새 그래서 발라드를 아니면 잔잔한 걸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다 요새 잔잔한 거 많이 듣는 거 같아. 나도 요새 듣는 음악들 다시 듣는 거 겨울이라 그런 거 같아. 기쁜 걸 많이 듣고 싶어. 아니 요새 듣고 있는 뭐 있지? 뭐 있지? 뭐가 있지? 난 스퀴즈 노래만 들어. 저도 많이 들어요. 아 그 아, 태연 선배님 만약에 자주 듣는 거 미치게 보고 싶은. 난 태연 선배님 노래 중에 Do You Love Me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앨범에? 아아아 아, 아. 이거 이번 앨범 거. 이번 앨범에 수록돼 있는. 이번 앨범이야? 응. 맞아. 볼티야. 진짜 수록곡을 되게 많이 찾았던 것 같아. 그리고 다운이라는 가수분이 그러니까. 계신데 피처링 해주신. 근데 진짜 너무 좋아. 저번에 뭐 뭐냐 반복재생으로 들으면서 잔 노래 하나 있는데 어떤 전 이제 항상 반복재생이나 나도 한 노래 계속 들어. 10cm 선배님 노래. 응. 이 노래 혹시 알려나? 아 아 이건 모르는데. 어 그래 전주는 되게 익숙했는데 나도 몰라. 오늘 밤은 혼자 있기가 무서워요. 창문을 향해 뭔가 약간 밤 감성의 노래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새벽 4시나는 노래도 되게 좋아. 새벽 4시? 스토커는 아니 그거 10cm 선배니까. 응 10cm 선배. 뭔가 새벽 4시라는 시간은 아직 깨어있다. 와 이런 노래? 난 이런 거 그분만의 음악색이 굉장히 확고하시네. 맞아. 뭐 어떤 노래를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노래 되게 많다. 그분 것도 많이 들어요. 내일 선배님 거. 아 기억을 걷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그 온라이트 펀치나 와우. 사실 진짜 옛날 음악 진짜 많이 듣는 것 같긴 해. 나도 요새는 새로운 음악도 좀 찾아 들어야 하긴 하는데. 아 물론 새로운 음악도 계속 듣는데 자주 듣는 거는 이제 옛날 음악들. 아무래도 익숙하다 보니까 그때 기억들이 막 자꾸 생각나고 그러더라고. 이거 찾아봐야겠다. 음악 좋아요. 음악은 뭐 언제나 영원하니까. 그렇죠. Yes, forever. 항상 만들어. Forever. Forever, we were young. 자, 아직도 거의 다 먹었네.
그러니까 나 지금 저녁 못 먹을 것 같아. 나 지금 못 먹을 것 같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의심해. 너무 많이 먹었어. 어? 다 먹었는데? 거의. 계속 아~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저는 옆에서 그냥 맞아. 아 그렇군요. 다 먹었지. 야 승민아 뭐 먹을래? 밥 먹을 수 있어? 과자 하나 다 먹었는데. 밥과 밥배랑 과자배랑 젤리배랑 디저트 다 다르다고. 나는 75% 다 이제 저 이제 저녁 다음에 디저트 남아. 뭐 먹지? 오늘 밤은 나의 음소에 따뜻한 거? 아침에 먹었어. 아니 저녁 때 뭐 아 점심 때 아 점심에 그 샵에서 시켜주신 거 보더라고. 차돌 제육볶음 같은 거. 제육볶음? 아 맞아. 차돌볶음. 아 그거 맛있지. 차돌 김치볶음. 그거 맛있지. 맛있어. 좀 짜긴 하지만. 여러분 저희가 또 오늘 이렇게 다섯 개의 바람개비에 적혀 있는 소재로 맞아요. TMI를 좀 이렇게 공개를 해드렸어요. 예. Yes. 여러 가지 바람들이 있었죠. 이렇게 하니까 네이버에 이제 2019일의 마지막 2019년에 헷갈려. 2019년의 마지막 날. 그리고 yes.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모레가 31일이야? 네, 오늘 31일. 와우. 우리 와우. 그때 이제 아주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줘. 아니, 해야지. 무대 해야지. 이번에 무대 여러분 31일 날 무대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멋있을 거예요. 시간 너무 빠르다. 그러니까 정말 와우. 와우 와우 와우. 2019년 이제 연말 3일 남았죠? 3일 정도 남았는데. 시간 진짜 너무 빠르다. 진짜 빨라. 와우. 올해 fantastic. 마무리 이제 잘 하셨으면 좋겠고. 연말이라 또 바쁘고 하지만 영양제 같은 거 잘 챙겨 드시면. 맞아요. 아프지 마세요. 맞아요. 연말 잘 보내시고 저희 또 연초도 잘 보내야 되니까 또 봐요. 야, 오, 웁스. 야, 웁스. 웁스. 아이, 웁스. 제가 인사드리고 마무리할까요? 좋아요, 좋아요. 네. 그러면 오늘 저희와 이런 시간 가져주셔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스윗키즈였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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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봬요.